여러분, 199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아시죠? 이곳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곳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이 산티아고를 딴 산티아고 카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공에 있는데요. 우리 이 공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곳 커피는 공산 커피로 공 커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그렇죠, 국내산 커피라고 해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양면, 도양읍, 동광면, 공읍 등 다섯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공 로컬 커피 융복합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이것이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에는요, 볼거리는 산티아고의 다양한 소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들어간 입구에는 원두재배 나무가요 있어요. 그리고 또 원두재배 나무 묘목도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기르고 싶은 분들은 길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도 전시되어 있고요. 연예인 김구라, 조각경, 아나운서 배우, 시장님 등 다양한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이렇게 사인도, 김구라 사인도 보이시고 김구라 사진도 보이네요. 2023년 예, 5월에 다녀가셨나봐요. 행복하세요 김구라라고 보이죠? 자, 다양한 분들이 접시에 이렇게 사인을 하고 가셨네요. 소품들 중에는 수세미, 도막, 쿠키, 원두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바리스타는요, 이분이십니다. 열심히 커피를 맛있게 제조하고 있네요. 커피 마니아들은 꼭 찾아가는 곳, 산티아고 카페. 그곳 위치는 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스 커피와 바닐라 라떼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쿠키도 맛있고요. 저는요, 어떤 커피를 마셨냐면 바로 커피 라떼를 마셨어요. 설탕을 뺀 커피 라떼. 저는 독특하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방문하셔서 맛있게 그리고 기억에 남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만나요.